다음은 지역 문화계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전주에 그 의미를 되새길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두산자락에 흰 눈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개성에 들어설 물놀이 동산을 짓는 노동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민속촌의 북녘 동포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북한의 오늘을 매우 사실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낸 미술 작품들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유화를 상세하게 이렇게 사물을 표현해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소재는 인물, 풍경, 노동 현장. 이불을 어루만지는 한 주부의 모습부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미소 띈 표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특유의 인물화는 북한 미술의 중심입니다. 최근 북한의 젊은 미술가들이 산과 농촌, 강가 등을 그리는 풍경화에서 벗어나 보다 더 자유로운 기법으로 표현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로 작가들부터 젊은 예술가까지 총망라해서 다양한 흐름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로 체제 선전에 활용됐던 북한의 예술 영역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 바람을 맞아 다채로운 화풍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